테마 예,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는 시간이 될 텐데 요즘에는 무리지어서 움직여요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섹터 내 종목이 이제 하나가 가면은 대장주로 가면은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가고. 네네. 그런데 그게 또 빨리 바뀌어요. 그러니까요. 언제는 화장품, 언제는 뭐 건설주. 그래서 어려운 거죠, 지금 시장이. 그 목요일은 또 뜬금포처럼 바이오가 갔어요, 그 안가도는. 그렇죠, 그렇죠. 모르겠습니다. 네, 맞아요. 근데 어쨌든간 좋은 테마는 돌고 돈다. 이 부분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러면 지금 오 팀장님이 바라보는 그 좋은 테마. 네.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. 네.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테마들을 했어요. 네. 그러니까 긍정적인 테마들도 많이 공개를 해드렸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딱 들으시면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분명히 이제 주목해야 되는 섹터라고 보는데요. 유틸리티주입니다. 유틸리티. 개인 투자분들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은데? 네. 유틸리티라는 네. 것은 이제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죠. 전기, 가스, 수도. 네, 이런 아, 사업들을 영위하는. 이용 가능한 것들.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그런 것들이 이제 유틸리티 관련주라고 하고 종목으로 따지면 한국전력, 한국가스공사, 지역난방공사 뭐 이런 종목들이 유틸리티 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최근에 부진했었던 유틸리티 주가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을 좀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가장 큰 매력은 저평가입니다. 아 저평가 요즘에 이제 워낙 다 많이 가 있으니까요. 그렇죠. 지금은 싼 종목이 별로 없어요. 비싸요.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싼 종목이 주목받을 수 있는 거죠. 맞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유틸리티라는 건 원래 성장성이 좀 부족하다. 또 정부의 간섭을 받는다. 이래서 저평가가 만년적으로 심했는데 지금처럼 지수가 높은 구간에서는 저평가 매력에 부각될 수 있다라는 거죠. 지금 PBR 기준으로 보면 한국전력이 0.25배, 한국가스공사는 0.35배. 자산가치 대비 3분의 1에서 4분의 1밖에 그 취급을 못 받고 있으니까 서러운 취급이에요. 사실은 그렇죠. 어떻게 보면은 주식 다 사가지고 회사 사도 되겠는데요. 네, 그렇죠. 네. 거의 이제 그 정도인데 네. 어쨌든 이런 저평가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.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각각의 모멘텀도 있어요. 일단 한국전력은 그 하반기 전기 인상,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슈가 있었죠. 그렇죠. 상반기에 전기요금 인상이 안 됐어요. 네. 코로나 때문에. 맞습니다. 근데 지금 백신 맞고 코로나가 이제 해소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당장 전기요금 인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네.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부각된단 말이에요. 맞습니다. 네. 요런 부분들이 주가를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한국전력이 아닐까.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원개발 부분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. 많이 올랐죠. 네, 당분간 크게 떨어질 것 같지도 않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달러가 강한 시장도 아니에요. 네, 그러니까 달러로 표시되는 원자재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네. 이런 부분들이 한국가스공사의 그 자원 개발 부분의 수익성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도 모멘텀이 있죠. 최근에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군들이 저평가 모멘텀을 밟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. 자,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계절 테마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? 근데 오 팀장님이 말했던 것처럼 유틸리티가 굉장히 새롭지만 진짜 저평가되어 있네요. 네네, 그렇죠. 저도 비슷한데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. 인프라 관련된 종목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왔는데. 경기부양 수혜주. 예, 맞습니다. 그리고 정책 테마주로 두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또 기준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프라 투자 확대가 기대가 되면서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, 누리플랜이나 한창이나 KT 서브마린 등 조금 번외 종목들이 갈 수 있다. 네네. 왜냐면 예전에 제가 현대건설을 얘기했다가 너무 안 가가지고 그쪽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. 네네. 왜냐면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어쨌든간 좀 정책 테마주 중에서 인프라 중에서도 좀 작은 종목들을 보시면 그게 이슈가 되지 않을까. 저는 유틸리티는 오히려 큰 종목이라면 정책 테마 조금은 작은 종목. 네네. 이렇게 해서 구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